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는 때아닌 눈이 내렸지만 지금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꽃샘추위는 여전한데요.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꽤 쌀쌀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주혜인 기자. 네, 오늘 아침 장수 5cm, 진암 2.4cm 등 동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남아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눈이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꽃샘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가 영하 0.9도로 가장 낮은 가운데 영하 0.8도, 전주 영상 0.9도 등 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영상 10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동료를 살해하고 소각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어제 이뤄졌습니다. 20년 가까이 미화원으로 일한 피의자는 쓰레기 처리 과정을 이용해 완전 범죄를 노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환경미화원 이모 씨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의 원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동료 환경미화원 A 씨를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 먹고 나서 다툼 있어가지고 싸우다 그랬습니다. 이 씨는 A 씨의 사체를 봉투에 넣고 헌옷과 이불 등으로 덮은 뒤 테이프로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에 가져다 두고 날이 밝자 직접 수거해 소각장까지 운반했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이 반입장에는 하루 300여 톤의 쓰레기가 들어오는데요. 크레인이 한 번에 2톤이 넘는 쓰레기를 끌어올려 소각로로 옮깁니다. 소각장에서는 평소 주민 감시반이 쓰레기 봉투를 풀어 확인하는 성상 검사를 하지만 이날 A 씨의 사체가 담긴 쓰레기 봉투는 감시반의 눈을 피해 갔습니다. 경찰은 쓰레기의 수거, 검사, 소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 씨가 이를 범죄에 이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근까지 숨진 A 씨의 휴직 수당 1,800여만 원도 가로챈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 같은 엽기적인 범행에 대해서 전주시의 부실한 관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화원 관리는 노동조합에 맡겨놓다시피 했고 최소한의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양구청의 청소 관련 직원은 보통 1년 안에 바뀝니다. 인원이 많고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194명의 환경미화원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숨진 동료 행세를 하며 전화를 걸어 휴직 신청을 했어도 미화원의 얼굴도 모르는 전주시 담당자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 얼굴을 당시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은 안 계셨겠네요. 우리도 이제 인자 이동이 뭐 6개월만 자주 바뀌다 보니 아는 사람 없어요. 전주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의 순환 근무는 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의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이 미화원들의 보직 이동을 결정하면 전주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업무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노조의 관리 업무를 떠맡긴 것입니다. 요구청을 하면 거의 받아준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조에서 이게 배치를 이렇게 네.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래도 우리한테 올라와야만. 이 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청소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데에도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단체 협약에 무사고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 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와 전주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경찰이 면허 취소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저희 전주시에 통보가 안 와서 저희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전주시의 부실 관리 속에 전주시의 청소 차량과 소각로가 범죄에 이용되고 허위로 휴직계까지 내는데도 행정망이 뚫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시군의원 선거구가 결국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획정 기준이 없다 보니 중간에 바뀌고 또 바뀌다가 누더기처럼 변한 결과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시군의원 선거는 더욱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시군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는 회의장 앞에 시군의원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주시의원을 4명 늘리는 대신 군산과 김제, 부안, 순창의 시군의원을 각각 한 명씩 줄이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이라든가 지역의 동질성이 우선 확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선거구 획정위는 군산시의원 한 명을 줄이고 완주군 의원 한 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안은 또다시 칼질을 당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덕진구의 시의원이 적다며 전주시 사선거구에서 한 명을 줄이는 대신 전주시 차선거구에서 한 명을 늘린 것입니다. 당장 의석수가 줄게 된 해당 지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도의회 행자위의 기초의원 선거구 꼼수 획정은 김종철 행자위원장을 위한 밀실 야합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 안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논란에 휘말리다 부결됐습니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군의원 선거구안이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은 획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 때마다 기준을 정하다 보니 정당 간 그리고 이에 당사자 간 힘겨루기로 누더기가 되기 일쑤입니다. 중대선거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시민 참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 제도를 개선시켜보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러한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6.13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80여일. 유권자는 보지 않는 지역 정치권의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이번 시군의원 선거는 더욱더 깜깜이 선거가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청와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친환경 농업과를 문화체육관광국에 두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사회적 경제 같은 업무를 맡을 조직들을 새로 만들었는데 정부가 조직 신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기준 인건비로 정원 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기구까지 통제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 특성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꿉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행정권, 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조직과 조례, 지방세 등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재정권 보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재정 조정 근거를 담아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저희들 같이 세수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측면에서는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 분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번 개헌안에는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히 했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등을 헌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제2의 국무회의로 국가자치 분권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고 법률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 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무주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홍보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에서는 광활루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의 포스터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전 세계에 태권도 성지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홍보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회 당시 감동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응원 수건과 책자, 홍보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보 전시관이 무주군을 태권도 성지로서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태권도를 잇는 우리 군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 광활루원에서 촬영한 영화와 드라마의 포스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영화인 춘향 포스터부터 2016년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포스터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활루원에 지금 제가 세 번째 왔는데 이 많은 영화가 이 광활루에서 제작됐다는 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완주 프로포즈 축제가 오는 6월 16일 전북 도립미술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축제에 참여할 청년 서포터즈와 행사장에서 핸드메이드 기념품을 판매할 상인들을 모집합니다. 순창군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엮어 추진하는 힐링 교육이 기업연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73차례 교육에 전국에서 2,800여 명이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실시한 7차례 교육에는 현대 3호 중공업 등에서 45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지난해 9월과 올 1월에 걸쳐 방송된 JTB 시사 다큐판 장애인 콜택시 인권을 묻다 편을 연출한 김철, 나금동, 권만택 기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전북에서 365일 24시간 운행을 이끌어내 지역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생산 물량 감소로 군산 지역의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4억 달러를 기록했던 군산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18억 3천만 달러로 6년 만에 75%나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전북 전체 수출액은 128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익산 웅포 골프장이 법원에 파산을 요청해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웅포 골프장 회원들은 법원이 웅포 골프장 측의 파산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천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회원권이 말소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웅포 골프장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자 법원에 파산을 요청했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